오늘은 안경잽이랑 같이 등 운동을 해볼게요. 데드리프트를 안 하다 보니까 165kg 같은 경우에 원래 한 8개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5개밖에 못했고요. 데드리프트는 그냥 천천히 좀 쌓아가는 느낌으로 하고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볼게요. 한 개. 2개. 등 운동을 한 세트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제가 팔이 빈약하다 보니까 팔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3등 운동. 7, 8, 9. 쫙쫙. 일단 오늘 운동 끝! 월요일만 열심히 하셔서 가슴 운동만 하고 결국에는 가슴만 중량이 늦었다는 그런 학계의 정설이 있던데. 원래 해창들은 가슴만. 내일은 어디 하세요? 내일 아마 운동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월요일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 140kg를 성공을 하고 이제 네, 거의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루피가 신세계 첫 번째 적을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그쵸. 이제 빡빡이 아저씨 마냥 헬창의 길로 접어들고 있죠. 아니죠 이제 새로운 프로틴 또 통에도 이제 막 덤벨 달아서 다니고 CP9까지는 잡은 것 같아. 진짜 버스터콜까지는 지금 끝났어. 왜냐면 벤치프레스 140kg면은 버스터콜 오면 밀면 되잖아. 뇌내 망상.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벤치프레스 목표. 아 쓰레기 있잖아. 경훈씨 여기서 뭐해요? 경훈씨 운동 가야죠. 이경우 너 근데 이거 새로 산다며. 아 돈 없어. 나 얼마 전에 백화점 갔더니 그 인스타? 그거 인스타 팔더라. 360 얼마에 파냐? 더럽게 비쌌어. 또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아 진짜. 진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 밑도 끝도 없다.
도둑, 단백질 도둑, 단백질 도둑, 단백질 도둑. 7, 8, 9, 10, 11. 이제 경대 루틴으로 계속 하던 이제 댄이란 친구가 원래 15kg로 하다가 이번에는 20kg로 훈련 무게를 좀 올려볼게요. 자세만 신경 쓰면 돼. 아까 그 견갑 딱 빵 그냥 부딪혀 놓고 빵댕이 딱 붙여 놓고 다리 붙여 놓고 딱딱딱 하면 돼. 자, 업. 좋아, 잘 밀어봐. 지그시. 둘, 셋, 다섯. 주말 운동했더니 뭔가 상체 좀 좋은 것 같아. 아, 주말에 운동 진짜 하나도 안 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다섯 개, 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엉덩이 해주고. 나이스. 야, 근데 우리 서포트 할 사람 없어도 되겠냐, 너? 두 세트 다 하면 너 깔릴 것 같은데? 하나, 아, 너무 힘들어. 몇 세트지? 이 몇 세트지? 8세트. 어, 마지막. 자, 자, 다섯.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스,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홉, 열. 자, 영혼까지 끌어 모아라, 빨리. 열하나, 열둘, 세 개 더, 열셋,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 안경 대비처럼. 아, 자주 출연해, 찢어서. 열셋, 어? 열넷, 열다섯. 너도 이거 내가 한 입 뺏어 먹으면 울 거야? 난 그 정도는 아니야.